더 밝게, 더 선명하게. 세계적인 전자기업들의 치열한 기술력 대결이 펼쳐지는 디스플레이 산업. 이 디스플레이 분야는 신산업의 핵심키로 불리며 점점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지는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며 압도적인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이렇게 큰 활약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탄탄한 제조업 기술이 뒷받침됐기 때문인데, 그 중에서도 전무후무한 신기술 개발로 업계에 혁신을 가져온 스타트업이 있다. 굉장히 파괴적인 원가 혁신을 가져오는 기술입니다. 획기적인 아이디어와 뛰어난 기술력으로 그 누구도 감히 해내지 못했던 잉크젯 기술. 디스플레이 주도권 경쟁의 미래를 책임질 기술의 신을 지금 만나본다.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며 글로벌 산업 경제가 큰 침체를 맞이한 상황.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큰 성장을 이루고 있는 업계가 있다. 바로 디스플레이 분야다. 다른 산업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와중에도 디스플레이 산업은 뚜렷한 성장세를 보였는데, 어제부터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들은 원격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와 원격 수업 증가로 태블릿 PC, 모니터 등 소형 디스플레이의 수요가 늘어나고, 최근 OTT 시장의 눈부신 발전을 연료 삼아 TV 판매도 증가해 디스플레이 사업은 전례가 없는 호재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는 전 세계 TV 매출의 절반 가까이를 우리나라 전자기업들이 차지하며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여줬는데, 이러한 경쟁력의 밑바탕에는 제조업의 핵심인 소부장이 있다. 소부장이란 소재, 부품, 장비의 합성으로 제조업의 기초가 되는 산업을 말하는데, 고도의 제조업 현장에서는 수준 높은 소부장 기술이 필수적이다. 즉, 이런 소부장 기술이 뛰어나야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한 스타트업이 디스플레이 핵심 공정에 들어가는 신기술 장비를 개발해 업계에 큰 화제가 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디스플레이 역사는 비교적 짧지만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과거 일본이 CRT 시절에 주름 잡던 거에 비하면 LCD를 기점으로 해서 그 주도권을 대한민국이 완전히 가져오게 됐죠. 대한민국은 LCD를 넘어서 OLED, 플렉시블까지 그 영역을 점점 더 넓혀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디스플레이의 시작은 1960년대의 브라운관 TV였다. 그 후 여러 디스플레이가 출시되며 짧은 기간 비약적인 발전을 이어왔는데, 브라운관 TV로 대표되는 CRT 디스플레이는 일본이 대부분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LCD, 즉 평면 TV 시대부터는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을 이끌고 있는데, 이러한 디스플레이 분야에 부는 새로운 바람, 바로 OLED 기술이다. 전 세계의 디스플레이는 이제 OLED로 향하고 있는데, 기존 LED나 LCD TV의 경우 형광등 같은 백라이트의 빛을 통해 색상과 영상을 나타내는 방식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OLED TV는 스스로 빛을 내는 유기 발광 물질 OLED를 이용해 백라이트가 필요 없다. 그만큼 디스플레이 자체가 더 얇아질 수 있어 접어서 쓰는 플렉시블 제품까지 생산되고 있는데, 이런 최첨단 OLED 디스플레이 생산 공정에 기술자가 개발한 장비가 사용되고 있다. 제품이 생산되고 있는 공장, 들어가기 전부터 거쳐야 할 것이 많다는데, 저희가 생산하는 제품이 OLED용 제품이기 때문에 청정 환경을 요구를 해요. 그래서 10만 클라스하고 만 클라스 이렇게 두 가지 존으로 구획이 돼서 안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디스플레이 기술은 세밀한 공정이 요구되기에 생산 장비의 환경도 중요한데, 고도의 청정 환경에서만 생산 장비를 만들 수 있다.
이 기기가 바로 이 기업에서 개발한 장비. 디스플레이 생산 공정에서 TV 패널을 만들 때 사용하는 장비로 대기업 공장에 납품을 하고 있다. 무슨 이야기 중이셨어요? 다음 주에 설비가 출하를 앞두고 있어서 마지막으로 잉크젯 설비가 잘 동작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잉크젯이요? 네, 잉크젯입니다. 주로 프린터기에 이용되어 온 잉크젯 기술. 잉크젯이란 노즐에서 잉크 입자를 분무하여 출력하는 방식을 말한다. 삼원색 잉크를 떨어뜨리게 되면 이렇게 프린팅된 컬러 기판 여러 개가 합쳐져 하나의 패널이 되고 디스플레이에서 뚜렷한 색을 나타내게 된다. 디스플레이 패널을 만들어주는 그 공정에도 잉크젯 공정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기체 재료를 RGB 컬러 삼원색이죠. 레드, 그린, 블루를 재료를 기체를 끓여줍니다. 액체 재료를 끓여서 기화시켜서 증착이라는 공정을 했다면 현재는 이 잉크젯 기술을 이용해서 디스플레이 패널에 그 컬러의 삼원색인 레드, 그린, 블루의 재료를 잉크젯 공정을 이용해서 이렇게 뿌려주는 공정을 잉크젯 공정이라고 합니다. 이 공정으로 떨어뜨린 작은 잉크들이 기판에 프린트되면 디스플레이에서 풍부한 색으로 구현되는 것인데, 하지만 섬세한 디스플레이 패널이 사용되는 만큼 미세한 차이로도 불량이 생길 수 있어 잉크젯 공정에는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다. 잉크젯은 미세한 전류 신호를 이용해서 노즐로부터 피코리터 단위의 작은 잉크 방울을 분사하는 장치입니다. 이 잉크젯을 위해서는 적당한 양을, 아주 정확한 양을 적당한 위치에, 정확한 위치에 분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것을 위해서는 여기 보시면 공급계, 잉크를 공급하는 장치와 그 다음에 잉크를 제어하는 기술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압력을 제어하는 기술들이 아주 중요하고, 이것을 위해서 저희 회사에서는 압력 제어기를 비롯한 종합적인 잉크젯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8K 이상의 영상을 출력해야 하는 고화질 디스플레이는 높은 해상도를 위해 패널에 들어가는 잉크 도트의 크기를 피코리터 단위까지 줄여야 한다. 피코리터는 입자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로, 1피코리터는 1조 분의 1리터, 육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미세한 크기다. 디스플레이 생산에서는 이 피코리터 단위가 요구되는데, 현재 잉크젯 공정으로 떨어뜨리는 잉크 도트의 크기는 약 13피코리터. 이렇게 미세한 양의 잉크를 일정하게 정확한 위치에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압력을 제어하는 기술이 필수적인데, 이것이 이 스타트업이 가진 핵심 기술이다. 네, 모세관에 액체를 주입하게 되면 액체와 기체, 그다음에 그 벽면에 생기는 그 표면 장력에 의해서 곰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그림 보시면 이렇게 곰면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곰면을 우리가 메니스커스라고 합니다. 그 메니스커스는 잉크젯 헤드 내부의 노즐 안에서도 동일하게 발생을 합니다. 결국은 정밀한 압력과 정밀한 양을 이렇게 제어를 해줘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 압력을 제어해주는 게 메니스커스의 위치와 모양을 결국엔 제어를 해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압력 제어. 공정 중 노즐에서 잉크가 나올 때도 이 메니스커스 곡면이 생기게 되는데, 이를 항상 적절한 압력으로 유지해줘야 프린팅할 때 일정한 양의 잉크가 나오게 된다. 이 메니스커스가 같은 위치에 같은 모양으로 일정하게 제어를 해줘야 됩니다. 압력이 조금이라도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아니면 압력이 떨리거나 하면 메니스커스의 모양이 일정해지질 않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떨어지는 잉크의 액적, 그 잉크 방울이죠. 잉크 방울의 모양, 그 양이 계속 변하게 됩니다. 변하게 되면은 결국엔 공정 불량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일정한 압력으로 유지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개발한 것이 바로 음압 제어 기술. 장비 내부에서 잉크를 순환시키는 방식으로 일정한 압력을 발생시켜 메니스커스 곡면 모양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이런 잉크젯 기술 이전에는 다른 기술이 사용됐었는데, 바로 포토리소그래피다.
특정 패턴을 마스크 없이 직접 그리는 기술인데요. 포토리소그래피는 노광 공정이라고 해서 빛을 쪼여서 패턴을 만들고 식각액을 통해서 깎아내므로써 매우 정밀한 패턴을 할 수 있는 기술인데요.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잉크젯은 다이렉트 패터닝 기술을 적용해서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패턴을 직접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현존하는 기술 중에서 비용 절감이 가장 우수한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장비에 들어가는 다양한 부품도 직접 설계해야 했다는데 이거는 저희 제품에 들어가는 제어용 보드입니다. 제어용 보드요? 네. 이게 어떤 거예요? 저희 장비에서 음압을 제어해서 메니스커스를 형성해야 되는데요. 그때 음압을, 압력을 제어할 수 있는 핵심 부품입니다. 그 밑에 있는 건 어떤 거죠? 네. 이 제품은 이 보드를 적용한 음압 제어 장치고요.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입니다. 동료분은 그럼 뭐 하고 계셨어요? 저 지금 기존 제품 가지고 신규 모델로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기존 모델로 큰 성과를 얻었지만 현재도 계속해서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는 연구진.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뛰어난 기술력이 완성된 셈이다. 사실 잉크젯 기술이 국내에 도입된 것은 15년 전. 하지만 처음에는 널리 쓰이지 못했다. 과거에는 일단 요소 기술들이, 잉크젯에 필요한 요소 기술들이 지금 현재의 컬러 필터 잉크젯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밀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관련 기술, 잉크젯 헤드와 주변 부품들 기술들이 점점 발전해가면서 현재의 컬러 필터를 완성할 수 있을 만큼 정밀해졌고요. 이거에 관련된 연구 개발을 많이 수행을 해서 때가 왔을 때 정확하게 저희 기술을 제안을 해서 현재 컬러 필터 잉크젯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게 저희가 연구 개발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이러한 연구 개발 단계에서 국가 연구기관과의 활발한 협력도 사업의 원동력이 됐다는데 기술 개발 사업에서 과제를 같이 기획하면서 이제 알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과제를 같이 진행을 하면서 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제는 QD OLED 기술 개발 과제인데 올해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차세대 TV로 선정한 QD OLED 디스플레이를 개발하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QD 양자점이라는 물질에 OLED 빛을 쪼여서 더 선명한 삼원색을 표현하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입니다. 2020년 6월부터 약 1년 6개월 동안 진행된 연구. 이 연구를 통해 잉크젯 기술로 기존 OLED보다 또렷한 색상을 나타내는 데 성공했고 장비 경량화와 원가 절감이라는 추가적인 성과까지 얻을 수 있었다. 현재 LCD에서 저희가 한국이 현재까지 세계 1위 산업으로 한국이 기술 개발 산업을 주도해 왔는데 몇 년 전부터 이제 중국이 LCD 시장을 장악하면서 이제 중국 쪽에 이제 LCD 디스플레이 쪽은 이제 산업이 넘어갔고요. 이를 이제 한국에서는 계속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이제 현재 OLED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잉크젯은 차세대 디스플레이의 핵심 기술로 여겨져 왔지만 산업 현장에 적용되기엔 기술력이 부족했다. 하지만 연구 개발을 통해 획기적인 기술력을 확보하자 바로 입지가 달라졌다. 여러 대기업에서 앞다투어 파트너십 제안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현재 대기업과의 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잉크젯 산업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파괴적인 원가 혁신을 가져오는 기술입니다. 전 세계에서 산업군의 카테고리를 분류해보면 전자산업이 볼륨이 가장 큰 거를 알 수 있는데 대한민국이 그 중심에서 2, 3위권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평판 디스플레이 쪽에서 잉크젯 기술을 가지느냐 가지지 않느냐는 결국은 글로벌 패권을 쥐느냐 못 쥐느냐 이런 문제로 귀결이 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최근 OLED 점유율을 살펴보면 중국의 디스플레이 기술이 한국을 급격하게 추격해오고 있다. 하지만 한국이 선두자리를 쉽게 내주지 않고 있는 것은
잉크젯 장비 같은 신기술들이 산업 현장에 빠르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잉크젯 기술은 꼭 디스플레이에만 국한된 기술이 아니라는데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다양한 산업 분야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작은 입자를 떨어뜨려 회로를 만들기도 하고 방막을 코팅하는 데 이용할 수도 있어 그 활용도가 높다. 그리고 최근에는 태양광 기술에도 적용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차세대 태양광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페로브스카이트에도 제가 채택되어서 세계 최초 양산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란 태양광에 쓰이는 소재. 전기 전도성이 뛰어난 결정 구조로 무기물과 유기물을 섞어 만들어지는데 이 소재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태양전지와 마찬가지로 빛을 받는 즉시 전자를 만들어 전기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연구자들은 이 소재를 용액화시켜 잉크젯 장비에 넣어 태양광 패널에 코팅하는 방법을 생각해냈는데 이렇게 하면 기존의 두꺼운 패널 대신 유연하고 가벼운 반투명의 태양광 패널이 완성되는 셈이다. 페로브스카이트는 통칭 3세대 태양광 기술로 불리고 있고요. 기존의 실리콘 태양전지와 비교해서 가격이 5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합니다. 이게 광투과율이 80%에 달해서 건물의 외벽이나 유리창에 부착을 하면 도시에서도 발전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휴대폰에 코팅해 스스로 충전이 가능하도록 설계할 수 있으며 자동차 외관에 코팅하면 자가 발전하는 태양광 차량을 생산할 수도 있다. 이렇듯 잉크젯 기술을 통한 페로브스카이트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목할 수 있어 차세대 태양광 기술로 인정받고 있는 것인데 이 기술이 더 확장된다면 태양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릴 수 있다. 현재 국내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탈산소 시대를 맞아서 전망이 매우 밝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OLED부터 태양광까지 다양한 사업 분야 활용이 돋보이는 잉크젯 기술은 우리나라 산업계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을 지녔다. 이러한 가능성을 인정받아 이 기업은 창업진흥원 선정, 소재 부품 장비, 우수 스타트업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연구를 위한 파격적인 투자와 높은 기술력으로 대기업의 협력사가 된 좋은 사례로 남게 됐는데 스타트업 중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 B2B로 수익을 내는 기업은 기술력과 더불어 꼭 필요한 것이 있다. 기업의 성공 열쇠로 일컬어지는 VOC가 그것인데 보이스 오브 커스터머, 바로 고객의 소리를 듣고 그 니즈를 찾아내는 것이다. VOC라는 거는 잘 아시다시피 고객이 이제 어떤 목소리를 내느냐, 미래에 필요한 게 뭐냐, 이제 이거를 대변하는 하나의 용어인데 모든 창업기업들 대표님들이 내 기술은 별로다라고 인식하고 계신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술이 고객이 원하는 방향하고 맞았을 때만 비로소 빛이 나는 거죠. 디스플레이를 생산하는 대기업은 잉크젯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확보하고 싶어 했고 더불어 생산 원가 절감이라는 니즈도 가지고 있었다. 이 기업은 이를 빠르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완벽한 장비를 설계한 것이다. 아무래도 이제 기술 기반 창업 기업이다 보니까 그 고객의 VOC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객의 VOC를 모르고 제품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고객의 VOC를 알고 고객이 개발 초기 단계부터 같이 협업을 해서 참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저희는 이제 그런 기회를 얻어서 자연스럽게 이제 동창을 하게 됐죠. 새로운 잉크젯 기술은 기존 공정 대비 생산 원가를 90% 가까이 낮출 수 있는 엄청난 기술. 여러 기업에서 협업 제안이 쏟아지며 VOC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다. 그리고 VOC 외에 기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또 있다. 사원들의 회의 시간. 간간이 보이는 얼굴들이 꽤 앳돼 보이는데 이 기업의 평균 연령은 28세. 청년층 비율이 85%가 넘는다.
저희 회사는 좀 연령층이 어려가지고 다른 회사에서는 주로 그 리프레시 휴가라고 있잖아요. 그 근속 연수에 따라서 주는 휴가가 5년, 10년, 뭐 20년 이런 식으로 있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3년, 6년, 9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휴가 일수, 휴가랑 그리고 이렇게 상금 같은 걸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단 다른 회사랑 좀 차별되게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또 상평 통보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세 개를 모으면 이렇게 작은 선물을 줘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사소하게 좀 사원들이 하는 일들을 좀 잘 챙겨주는 것 같습니다. 저희 금요일마다 외식을 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랜덤으로 한 네다섯 가지 메뉴가 있고 이제 선착순으로 이제 번호를 적고 이제 나눠서 가는데 그게 저희가 정따로니까 좀 재밌게 잘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청년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고용하고 이에 맞춘 독특한 복지 제도들로 사원들에게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데 스타트업의 핵심 가치인 젊고 신선한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다. 기업은 이런 청년 인재를 키우기 위해 청년 기술 인력을 육성하고 맞춤형 일자리를 만드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데 복지 제도 또한 사소해 보이지만 사원들 개인의 만족감을 높일 수 있고 그것이 결국 업무의 효율로 돌아오게 된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 또한 연구개발 과정에서 기술 유출이 많이 일어나는 만큼 연구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데 기업은 이러한 경영 철학과 고도의 기술력이 모여 스타트업에서 혁신적인 기술이 나오게 됐다고 믿고 있다. 링크젯은 현재도 밝지만 현재보다는 미래가 훨씬 더 전망이 밝은 분야죠. 버산테크는 OLED로 시장에 진입을 했고 그다음에 태양광까지 지금 진출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국내 최고의 잉크젯 전문 기업을 넘어서 글로벌 강소 기업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전략의 일환으로 특허, 즉 IP100 런투 2025라는 바꿔 말하면 2025년까지 글로벌 특허 100건을 확보하자 라는 목표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랜 연구개발과 사업성에 대한 정확한 예측으로 대기업과의 성공적인 협력을 이루고 빠르게 변하는 업계에서 새로운 도전을 이어나가고 있는 기술의 신. 앞으로의 힘찬 도약을 응원하겠습니다.